안녕하세요, 입니다. 와, 어제 저녁부터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. 이제 내내 올 것 같은데, 아 그나저나 이거 미루 산책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. 미루야, 조금만 기다려보자. 야, 좀만 참아라. 이제 그치겠지. 신기하게도 미루는 바닥에다가 똥하고 오줌을 절대 안 씁니다. 아, 하루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내내 참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 와서 산책을 시키니까 그때야 싸더라고요. 참 기특한 놈이야. 미래야, 비 그쳤다. 가자. 아, 근데 아직 먹구름은 있는데 좀 기다려볼까? 아, 이 정도면 뭐 그친 거지. 미래야, 가자. 얼른 가자. 가져왔는데. 아, 이거 그채비가 아니네. 좀 생뚱맞긴 한데, 야, 일본에서 제일 마른 사람이 누군지 아니? 비사이로 마카야. 야, 뛰어. 와, 조금만 기다릴 걸. 아, 홀랑 다 젖었네. 저는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요. 미루는, 아, 방수예요, 털이. 하나도 안 젖었어요, 하나도. 자, 오늘도 그림 한 장 그려봐야죠. 아, 오늘의 준비물입니다. 아크릴 물감, 붓, 종이. 저번 주보다 오늘은 더 간단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. 더 쉬운 그림입니다. 그리고 제가 운동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아픈 손으로도 그릴 수 있는 그림, 부상당한 손으로도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케치 시작합니다.
자, 이렇게 안개 낀 산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참 쉽죠? 그늘에 살짝 말려주셨다가 보관하시면 오래오래 갈 겁니다. 그리고 요즘에 더워서 미르가 약간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쿠키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고고였습니다.